일반적인 미드 쪽에서 소위 반반 파밍 이런 거 싫다. 네. 내 캐리력을 더 올리겠다. 막 계속 막 이런 식 뱀픽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기본 구도상으로 진행되는 경기 항상 싫다고 거듭 얘기했던 초비인데 자, 이렇게 자, 새로운 픽을 그리고 깜짝 놀랐다. 관심을 모으는 매치답게 역시 뱀픽부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신 대로 파이크와 그 연계되면서 순간 광역으로 들어가는 암살 효과도 예대 일루와 짬뽀짝 기분 나쁘죠. 예. 기분 나쁘죠. 이러면 예. 원래 초반 단계는 그래도 제이스가 말파 압박을 좀 할 수 있는데 정면 빠진 상태라면 아. 그것도 좀 지장이 생겼어요. 아, 이것도 다 설계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합은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라인전이 진짜 불안하거든요. 많이 불안해요. 예. 근데 방금의 이 움직임으로 말씀하신 이 제이스의 전멸을 뺀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랜덤 못 탔어요 아직? 계속 맞고 있네요. 맞고 있네요. 와! 비슷합니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시 볼까요? 아래쪽 와 자, 너 좋아 다시 도와주게 이게 안 타죠. 근데 그리고 요한은 계속 앞으로 우디로 우디로 하고 아까 스카너 점 예 자 쿨로 한번 때리고 이미 파이크 궁극기 있거든요. 예 상대 정글로 오는 턴에 전멸 쓰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힐도 썼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업체미 추락하는 후에서 계속해서 하나 생명이 좀 이득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턴이 교환되는 건데. 그럼요. 아 킬이 어디로 정립됩니다. 쟤도 하나 생명 쪽으로 갑니다. 그 옛날 데이터. 저 보고 아이디가 저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 저도 지금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 그러니까 이 둘이 전통의 라이벌이라고 봐야 될지 예, 일단은 네 다시 보죠. 예. 네, 세인트 미션스 나중에 보겠습니다. 저 예. 어휴 오늘 예. 그러니까 제가 스턴에 걸렸네요. 아, 예. 그래서 예. 스카나 전멸궁 있어요. 일단 소비 노리면서 예오 소비는 많이 맞긴 했습니다만 파이크 끌고 전멸 받았고요. 이게 지금 말파궁이 없어서 파이프 죽고 이 다음에 밀고 들어가면 예. 전령 먹었어요 우디를. 그래서 요한이 도망가며 살려가 사는 게 중요하죠. 예. 요한 붙잡아 드리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턴 같이 네 3명이 때리면 킬입니다.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뭐 긁어주면 있습니다만 비슷하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됐거든요 라이언. 예. 근데 그 와중에 끌렸어요. 예. 요한 안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터졌습니다. 예. GRX 바텀도 반격 좋았죠 지금. 예. 그리고 GRX가 지금 신드라 제이스가 먼저 와서 포킹하는 구도가 전 좀 나와줘야 되는 예.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꽝. 오 이거 뭐가 뒤쪽? 용은 살짝 치고 있고요. 방금 예. 빠졌습니다. 예, 포킹을 좀 해줘야 돼요. 포킹을 예. 중요합니다. 자 초비 체력이 반 이게 포킹 없이 그냥 싸우네요. 예. 용은 그냥 일단 뭐가 들어가서 잡으려면 땡겼는데 나왔어요? 시간이 땡기는데 좀 애매하고요. 네. 이거 좀 일단 아래쪽에 킥이 잡고 5번에 녹이긴 했는데 기가 네. 좀 쓸려가지고 저 두 명이 아웃됐습니다. 근데 DRX 그래도 앞에 총이 좋아요. 앞에 공격하면서 네. 최대한 적분해야 돼요. 어이구 왼쪽에도 비슷하게 한 번 더 긁어주고요. 그래도 가온가? 다시 네. 파이팅 나오면 다시 나가들어갔어요. 와 이거 진짜적으로 하나 둘 셋 넘어가서 그래서 쓸어버리며 정말 렌터를 타고 싶어요. 전멸이 말이 없거든요. 이거 약간 약간 미쳐지나요? 서로 지금 나치가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이렇게 약간 파에 나가면 난리 났는데요. 상호 미안해 찍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뭔가 끌어서 뭐다 무대를 잡아도 별 의미가 없죠. 비사가 이거 난리 났어요. 트리플 킬 이거 비상입니다. 비상 세 명. 완전 제대로 싸먹었죠? 예. 또 싸먹힐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내기 중? 이번 하타는 그래도 전면은 좀 많이 먼저까지 예. 네. 은신 은신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 근데 이 다음 전멸 다 썼거든요. 근데 이 레넥톤이 파고들어서 네. 카이사드님 카이사드가 아이고 레넥톤이 지방에서 이미 휘저어나갔고 네. 근데 양쪽에 도치나 끝까지 한번 파워! 와 하나 생명! 결식까지 잡나요? 아니 하나 생명이 기다리진 않다요! 생명! 하나 생명 오늘 경기력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순식간에 전멸 다 쓰게 만든 다음에 그냥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오 정말 맞았죠? 아 이게 하나는 가야죠! 말파가 궁극기가 있어서 아 또 뜨면! 그냥 스카노한 쏘고 그리고 그냥! 쇼 타임! 돈! 돈 떨어지! 와 네넥톤은 오지도 않았는데 상관없죠? 그래서 좀 침착하다 조합의 강점을 잘 살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이 하나 생명의 기세가 워낙에 매서웠는지
무조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싸우고 있어. 이거 네. 한번 필살기 나왔거든요. 쭉 길게 끌었던 네. 볼로 맞는데 누가 죽었다는 사인이 안 떠요. 네, 무디르라서 무디르라서 렉트로입니다. 렉트로입니다. 그래서 무디르가 또 드리블 중. 네. 말파 궁극기도 여전히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떡해요? 네. 디아렉스 어떡해요? 아, 쓸어버립니다. 네, 이거 어떡해요? 이거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목숨 두 개인 게 더 안타깝습니다. 야, 하나 궁극기. 생명 무대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기 모으고 게임 끝내버리겠다. 뭐 킹겐 솔카 20초 네, 아웃입니다. 말파 궁만 잘 들어가면 네. 실제로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칼리타도 온 상태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바로가 일단 지금 들어갔어요. 다운은 전멸로 뒤로 반응은 했고 솔직히 한 번은 먹힙니다만 캐리 열심히 때리고 있긴 하거든요. 아 데프트 체력까지 소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갑다 끝내. 네 비슷하면 그냥 얼굴부터 들이미우고요. 먼저 반대로 잡히긴 했고요. 네 넥서스 점프 이거 넥서스 넥서스 컴비가 없으니 시작하면 네 실제 나 간번에도 공 볼게. 나 아직 공돌통 다 있어. 뒤로 온대. 아니 기타야 나 풀로 앞에 풀 빼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너가 먼저 풀 빼줘. 나부터 할게. 앞에 로플? 까오 앞에 로플이야? 2개야. 진짜 아쉽다. 나 앞에 볼 수도 있어. 나 앞에 로플이야. 앞에 왜 까오 사람만 치면 사람만 치면 전화하면 사람만 치자 사람만 치자 제이슨 나온다. 알았어. 사람만 치자 사람만 치자 타만 나이스. 이렇게 29분 13초가 지났습니다. 뭐 이게 DG표만 봤을 때 DRX도 밀리지 않는데 이건 조합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생명이 3위로 한 단계 도약합니다. DRX는 순위 수성에 실패했는데요. 2세트에는 하나생명이 미드 레넥톤을 중심으로 벤픽 심리전을 펼치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메이지 싸움은 이제 그만 네, 이런 느낌으로 또 한 번의 어떤 부분 좀 변수를 하나생명 이스포츠에서 뽑았고 네. 그러다 보니 DRX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구도가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카운터 친다고 나름의 스카나 필살기를 뽑아봤지만 스카나의 한계를 저희가 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위쪽 딱 아펠리우스 쓰레쉬 신드라가 박혔을 때 아, DRX 원하는 거 다 가져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와, 저 파이크가 사실 카이사 파이크 대 아펠 쓰레쉬 구도가 파이크가 서둥공권이 있거든요. 칼날비를 두 개를 들어서 누굴 끌어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은 사실 서포터 유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파이크를 대회에서 꺼낼 수 있는 자신감이 사실 못했을 때 그런 부담감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잘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스타 선수는 그 자신감으로 파이크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픽을 했는데 또 플레이도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생명 e스포츠는 좀 다채로운 플레이 메이킹을 말파이트 네. 궁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네, 할 수 네. 있었던 반면에 네. DRX는 상대적으로 조합이 그 좀 라인전에서 한번 뭉개지고 나니까 스카너에게서만 뭔가 시작이 돼야 되는 구도가 잡혔고 맞아요. 그걸 경기를 보는 저희도 알고 DRX도 알고 하나생명 e스포츠도 알다 보니까 하나생명 e스포츠가 한타 때마다 그 흐름을 딱딱 끊어주면서 되게 편하게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업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스카너가 분명히 포텐은 있는데 한번 끊기면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모두가 스카너 꼬리에 계시만 보고 있다는 걸 진짜 다 알았기 때문에 표식에 위에서 파이트를 보는 순간 아래쪽에서 말파이트가 궁극기로 들어오면서 보통 이제 스카너 쓰레쉬가 랜턴으로 궁극기에서 끌고 오는 그런 플레이가 네네. 있는데 그런 플레이도 나오지 않고 또 제이스지만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상대를 때려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5대5가 됐을 때 사실 왼쪽이 전 좀 더 좋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의 강점이 나오지 않고 르넥톤이 또 발걸음 문제로 네. 좋은 대시를 보여주면서 상대를 죽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 하나생명 e스포츠가 침착하게 도전을 잘한 게 네. 앞선 그 첫 번째 공격 때의 숫자 교환은 본인들이 이득을 보는 건 맞지만 DRX가 분명히 아펠리오스 쓰레쉬와 이 신드라가 뒤로 당기면서 약간 싸움을 했을 때는 반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생명 e스포츠가 약간 들어간 듯 하다가 오히려 뒤로 빠져주면서 네. DRX가 몸을 아프게 쏠리게 만들어 놓고 솔방울탈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언덕 쪽에서 본인들이 덮치는 걸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끝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전 집중력 자체도 하나생명이 진짜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MP 뿐만 아니라 뭔가 플레이에서도 네. 승리전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했던 건 DRX였습니다.
있습니다. 미드에 뭉쳤는데 여기서도 하나생명이 잘 받아치면서 전세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네, 위쪽에 우디르가 살짝 보였었거든요, 이 타이밍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게임을 돌렸으니 흔히 말하는 킹도 모여 미드 한점 돌파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미 외통수가 됐는데 우디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였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펠리우스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3대2로 그 진영이 갈리게 되면서 네. 아, 이게 DRX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게 문쪽으로 싸워도 어느 정도 이제 말파이트 궁극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생각할 게 많은데 하나생명은 오히려 너네가 뭉쳐줘? 우리가 그러면 너네 싸먹을게라는 그런 포지션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DRX가 뭐 포지션이 꼬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합 자체의 장점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이미 한타에서 그 손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조금은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하나생명 스포츠는 너무 부드럽게 잘 막판을 쳤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반복되는 와중에 계속해서 하나생명 스포츠가 유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요한 선수가 기분 좋은 데뷔전을 치르기까지 했는데요. 2세트 POG 만나보겠습니다. POG 공개해 주시죠. 코스타 선수 자신감. 아 진짜 매력적인 선수예요. 저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비슷한 선수가 뭔가 그 우여곡절이 없었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SK에서 네, 스토리가 있는 선수인데 네. 근데 계속해서 자신감 갖고 뭔가 확신을 갖고 플레이를 네.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슷한 선수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 당시에도 그러니까 제가 선수할 때도 파이크란 챔피언이 있었거든요.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승률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파이크 잘 쓰는 선수들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자신감과 그걸 만들어낸 플레이까지 정말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이런 데서 솔방울타 쪽 그 언덕지역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한 번 더 천천히 포지션 잡고 궁극기 타이밍도 좋았었고 어떤 라인에서도 막 칼날비 딜교로 단순히 체력을 갈감하면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스킬샷 심리전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득을 네. 봐서 어떻게 보면 앞에 3C 쪽은 무조건 이겨줘야 돼. 그게 우리 조합의 벤픽에 있어서의 핵심이야. 네, DRX는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을 텐데 그 구도를 뒤집어준 네, 이 파이터 플레이가 진짜 비슷하다 멋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스타 선수가 교전 능력이 좋은 챔피언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파이크로 자신있게 꺼내든 카드로 9표 중 7표 가져가면서 2세트 POG로 선택받았습니다.